그날 저녁 마을을 향해 달려오는 버스. 아침 일찍 학교에 갔던 초원이가 어둠이 내려서야 돌아왔다. 맛있어요? 네. 배고파요. 이렇게 매일 통학을 하려면은 쉽진 않겠다. 그러게요. 이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. 대문 들어가기 전에 쓰러질 것 같아요. 왕복 4시간 거리. 보통 일이 아니다. 다녀왔습니다. 아니에요. 맛있는 거 챙겨왔다. 아니요. 아주 좀비가 되셨다. 그런데 지친 언니 곁에 모여든 동생들. 이런 건데. 와, 재밌겠다. 진짜 열심히 했지. 언니도 그랬어. 언니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일단 들어는 본다. 교수님 미친 것 같아. 대학생활이 궁금해. 어? 아니, 대학생활이 언니 대학 가기 전에는 궁금했는데 언니 대학 가고 나니까 대학생활이 재미없다는 거 알게 됐어. 재미가 없어. 난 대학 가면 맨날 친구랑 밥 먹고 다닌 줄 알았어.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기엔 너무 고단한 여정이다. 오늘따라 저녁이 늦다. 그리고 고기가 없는 달에다가 효원이를 기다려준 식구들. 어린 동생들은 허겁지겁 배를 채운다. 잠시라도 식겁할 텐데. 늦게 온 초원이가 혼자 밥을 먹을까 봐 마음을 써준 가족. 어떤 의미야? 뭔가 제가 엄청나게 뭔 큰 잘못을 해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사람?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가족?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나를 사랑해줄 그런 사람들?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뭔가 저는 되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의심이 많은 편이라서 이게 겁도 많고 그런데 가족은 내 모습을 다 보여줘도 날 떠나지 않아줄 사람? 일찌감치 용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실패해도 괜찮다, 마음을 다독여줄 가족이 있기 때문이었다. 그날 밤. 자, 오늘 가족 시간으로 우리 오늘 게임 데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바나나 하고 싶어요. 자, 바나나 나왔고요. 또 뭐 하고 싶습니까? 토끼 나왔고요. 또 뭐 하고 싶습니까? 저 젠가. 젠가를 나왔습니다. 1호씩 가족만의 시간을 한번더요. 자, 뭐 팥빙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누나 하나 가져갔어요. 어떤 다른 것도 안 하고 가족에게 가족만 집중하면서 가족 안에서 뭔가 이렇게 오락이나 아니면 게임이나 이런 거를 즐기는 시간이에요. 나 빨라지게 하는 건데. 말하자면 가족 간의 단합 대회랄까? 하나님이 토끼를 만드셨어요. 당근 토끼 당근. 곧바로 게임 시작. 토끼로 지목되면 양 옆에선 바니바니, 나머지는 당근을 외치는 것이 규칙이란다. 바니바니 이제 교육하라. 이제 당근하라. 아, 나 진짜 아빠 너무 그렇지. 이제 당근만 계속해서. 되게 헷갈려요. 맞아요. 어떤 때는 세 군데에서 토끼토끼를 하고 있었어. 천천히 할게요. 하나님이 토끼를 만드셨어요. 당근. 여느 집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시간인데 온전히 서로의 눈을 맞추는 식구들. 즐거운 우리 집, 우리 학교다. 아빠 기억해, 말하는데 공격하고 있었잖아. 돈이 뭐라 그래, 돈이 뭐라 그래.